자, 다음에는 이 에르미트 다항식의 이 오토나리티하고 노멀리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나리티라는 것은 직교성을 이야기하고, 노멀리제이션은 규격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토나리티하고 노멀리제이션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complete set라고 그래요. 그래서 completeness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대표적인 complete set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이 orthogonality를 만족하고 직교성이 있고 그리고 노멀리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complete set이고 complete set이니까 어떤 함수도 그 complete set의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의 경우에 같이 어떤 함수도 사인 코사인 함수의 그 조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orthogonality와 normalization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미트 폴리노미알은 orthogonality와 normalization을 만족하는 complete set임을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르미트 유연방 형식이 이거잖아요. 이것인데 여기다가 이 양변에 이렇게 exponential minus x 제곱을 꼽아줍니다. 지금 왜 꼽아주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특수함수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한목에 각 그 특수함수마다 이 오토그나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팩터를 꼽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에르미트 폴리노미알의 경우에는 exponential minus x 제곱의 이 팩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꼽아주면은 이걸 이 미온 방식에다 꼽아주면은 이 방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 두 개의 향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꼬여서니까 이것이 꼬여졌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 항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exponential minus x 제곱을 꼬여주면은 한 개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첫 번째 미분이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되잖아요. 2x 되고, 그 다음에 이게 h 프라임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두 개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왼쪽 항. 이 왼쪽 항 봅시다. 자, 왼쪽 항에다가, 그래서 이 hn 되는 걸 갖다가 그 경우에는 hm을 보여줘요. hm을 보여주고, 그리고 hn 요 h 요 m이죠. hm인 그런 경우에 hn을 보여주죠. 보여줘서 빼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항에 우리가 간략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거죠. dx에다가 e-x 제곱 ddx hm에다가 플러스 em exponential minus x 제곱 hm equal 0.
자, 그래서 HN에 대한 미분 방식하고 HM에 대한 미분 방식 두 개가 있다는 걸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 항에서 요거는 요것은 HN이 HM으로 보여주고 HM으로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HM이니까 HN을 구해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두 미분 방식을 빼준 거예요. 빼주는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우선 고려한 거죠. 첫 번째 항을 고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쪽 항은 이쪽 보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N이니까 이 N에다가 HM을 꼬였잖아요. HM을 꼬여주는 거 N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M이니까 HM에다가 HN을 꼬여준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뺀 거예요. 그래서 HN에 대한 미분 방식과 HM에 대한 미분 방식 두 개의 미분 방식 생각했을 때 HN의 경우에는 여기 HM을 꼬여주고 M의 경우는 HN을 꼬여줘가지고 빼준 겁니다. 그래서 자 빼줬는데 빼줘가지고 그래서 이 식이죠. 이 식인데 이 식이 되는데 자 저걸 갖다가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적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한 개만 생각하면 요것만 생각하면은 HM이고 그리고 HM이고 exponential HN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한 개 항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됐고 자 이건 저 부분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BDX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적분을 하면 적분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반대 반대까지 하고 그러고 요건 그대로 두고 요걸 미분한 게잖아요. 그래서 DX HN에다가 exponential EX에 꼽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저래 되는데 적분한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exponential minus X 제곱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적분한 것은 여기 되겠죠. 그냥 돼요. 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하면은 이 적분한 것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요 차이 나는 것은 여기 HN이고 여기 HM이잖아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했는 걸 적분을 했는 것은 여기다. 그래서 left side 이건 여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요 오른쪽 이거죠. 자 오른쪽으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니까 여기가 자 그래서 이 저식에서 보다시피 m과 n이 0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시겠어요 m과 n이 0이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0이 되잖아요. hn하고 hm exponential x 제곱 dx의 것이 0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오토나리티죠. 뭐냐면은 다르면은 m과 n이 다르면은 0이 되고 같으면은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소나리티 직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 lx하고 사인 mx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면 이것도 델타 m 되잖아요. 이것도 직교성 가지고 있잖아요.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다시피 엘리베이터 당식이 이 직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노멀리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멀리제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었잖아요.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었는데 제너레이팅 펑션을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가 적분을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그렇죠? 물론 이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x 제곱을 갖다가 팩터를 꼬여줬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gxt 하는 것이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ext 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곱하니까 이걸 제곱하니까 이
t제곱되고 이는 4xt되고 x 팩터 꼬여주는 경우 마이너스 x제곱되거든요. dx는 됐죠? 자, 그리고 요것은 x-2t제곱에다가 2t제곱 이런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2t제곱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을 적분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적분하면은 전체 적분하면은 결과적으로 x, y, dx, dy에 대한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같은 평면상에서 적분을 하면은 결국 dx, dy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는데,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폴라 코디네이트 쓰면은 r 제곱이고, 그럼 r 세타는 이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 x, y 평면이기 때문에 r 세타로 표시하면 dx, dy 면적소도 r, dr, d 세타 되죠. 자, 그래서 세타는 여기서 2파이까지 적분하고, 세타에 대한 건 없잖아요. 뭐 r 제곱이니까. 그 익스프레스 마이너스 r 제곱 r dr이고. 자, 그럼 r 제곱을 갖다가 뭐 d와 dt라 해가지고 적분한 치환 적분하면은 이런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익스포네셜 제곱에 있는 것이 제곱에 있는 게 파이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루트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이 루트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요거 그죠? 지금 요거 했죠. 요새 요걸 제곱했잖아요. 제곱 해가지고 제곱했잖아요. 자, 오른쪽은 제곱하면은, 제곱하면은 n팩토리아 n팩토리아는 t에서 n 플러스 m이고 hn hm에다가 결과 exponential 우리가 팩터를 해가지고 dx 제곱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요 양변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접근한 것이 왼쪽은 이것이고요. 오른쪽은 이것이잖아요. 자, 그걸 기억해 두고요. 여기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잡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썼어요. 저를 다시 썼는데, 이 MSN 벡토리얼 해가지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우베네프는 서로 말하는 2t 제곱이고, 여기 루트 파이였잖아요. 루트 파이고. 자, 그러면은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2t 제곱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잖아요. 전개를. 그래서 서메이션 a=0에서 n 벡토리얼 분의 2t 제곱의 n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n 있고 t, n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은 오토널리티 이 직교성을 사용하면은 델타 mn이 돼야 되니까 m과 n이 같아야 되죠. m과 n이 같아야 1이 되고 안가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이 n 팩토리아 n 팩토리아 n 팩토리 제곱이 되고, 그 t, en이 되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같으니까 n 각 같은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summation 이권.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루트 파이에다가 n 팩토리얼 분의 2n승 t2n 되었죠. 자, 그래서 양변을 비교하면은 비교하면 n을 대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노멀리제이션이 이런 형태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인 코사인 노멀리제이션도 있잖아요. 사인 앞에서 했다 사인 mx와 사인 x 같은 거 이게 노멀리제이션 같은 거 뭐 1이 되든지 뭐 2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노멀리지 되었죠. 사인 코사인도 노멀리지 되어 있고 이 엘미트 폴리노미알도
어떤 팩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코베라는 팩터에 의해서 어떤 노멀라이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나리티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엘터 폴로메리. 자, 그래서 엘터 폴로메리는 컴플리트 셋을 형성하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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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컴플리트 셋을 만족합니다.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컴플리트 셋을 갖다가 형성하잖아요. 어쨌거나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아는 컴플리트 셋입니다. 자, 그래서 컴플리트 셋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도 이 컴플리트 셋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플리트 셋의 어떤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어떤 함수도 이 사인 코사인의 이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를 꼭 그렇잖아요. 저 마찬가지로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아도 컴플리트 셋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라도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아로 어떤 합으로 전개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어떤 함수 fx를 fx도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아의 전개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cn 가는 것이 예를 들어 c1 h1 c2 h2 이런 식으로 결국 h2의 그러니까 어떤 팩터가 어느 정도 더하냐 하는 것이 c2고 c1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c1 c2 c3 이런 개수라 하는 것은 그 차수의 엘리베이터 당식이 어느 정도 어떤 함수를 구성하는 데 기하 그걸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C0 있습니다. C0, H0 있고 H0 조금 어떤 함으로 표현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CA라는 것을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양변에 HN을 꼬여줘요. HN 꼬여주면은, 그래서 여기서 HN 꼬여줘 적분을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물론 팩터가 항상 더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곱 평수 팩터가 더하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CNM. M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것이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N 빠졌어요. CN. 그래서 CN 가는 것이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함수가 있으면 fx가 있으면 fx가 c0 h0 plus c1 h1 c2 h2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xn까지다. xn이 최고 차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cn, hn까지죠. 그죠? 그래서 hn의 최대 차수가 xn이잖아요. xn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개수를, 전개하는 개수를, 저런 식으로 normalization condition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놓아서 fx가 5x제곱 더하기 2가 있다 칩시다. 자, 저걸 갖다가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x제곱이기 때문에 최대가 h2까지죠. 뭐 이상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x3 같으면 x3승 같으면 h3까지 하고 h5승 같으면 x5승 같으면 H5까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X제곱, 최대 차수가 X제곱이기 때문에 H2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건 할 필요 없고요. 자, 물론 이걸 갖다가 이걸 이용하면 더 복잡하겠는데, 이거 쉬운데, 이게 좀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걸 이어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니까, 이 H1을 H0를 알고,
H1EX5, H2O4X제곱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C0, H0 1이기 때문에 1이고 그 C1을 갖다가 H1EX, EC2X니까요. EX자고 했고 요거 요거 4X제곱 요거 2자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이 결과적으로 5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자, 개수를 비교하면은 최대 개수 X제곱이죠. X제곱이 이 4C2인데 4C2가 5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수는 C0고 빼기 4C2가 있으니까 이것이 2죠. 2고 X는 없잖아요. X는 없었기 때문에 CC1은 0이고 그래서 C1이 0이고 뭐 C2가 4분의 5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C0가 7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행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5x제곱 플러스 2는 7h0 더하기 4분의 5h2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x제곱 플러스 2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의 이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도 이제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로 전개가 가능하죠. 그 개수는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사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의 직교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이 컴플릿 셋이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컴플릿 셋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고나리티를 만족하고 컴플릿니스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함수를 엘리베이터 폴리노미얼의 합으로 전개가 가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